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유럽 내 코로나 재확산에도 프랑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강하나 리포터가 한국에서 프랑스로 들어가는 입국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6월 방문 당시 공항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이용객이 아직 많은 건 아니지만 높은 접종률과 단계적 일상 회복 영향으로 당시보단 이용객이 조금 늘었습니다.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프랑스 파리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PCR 검사 48시간 음성 나온 그 테스트 결과나 아니면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를 보여주면 다른 건 필요 없이 프랑스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 입국 심사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특별한 방역 절차도 없었고 공식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꼼꼼하게 검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여권 검사를 마쳤는데요. 여권을 검사할 때 PCR 검사나 또 백신 접종 완료 이런 거 검사하지 않고 그냥 저는 단지 여권 검사만 했습니다. 프랑스는 6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역 우수국가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관광객 입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주요 명소들은 여행객들로 다시 붐비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면 보건패스가 필요한데요.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과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들고 약국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보건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36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입니다. 정보 등록을 하고 그다음 이제 코로나 검사, 그 찌르는 거 하러 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15분 뒤에 음성 결과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프랑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건패스증이 모바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앱을 다운받아서 그 모바일 앱을 들고 다니고 식당이나 그다음 박물관 갈 때 보여주시면 돼요. 유럽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 강화를 고려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보건패스 등 기본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프랑스가 관광객 입국을 다시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던 독일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세를 잡기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 독려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여름 한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밑돌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독일. 주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새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Deutschland ist die Corona Situation ist sehr sehr kompliziert. Es gab so eine Zeit, wo es ist ein bisschen Ruhe geworden, aber in den letzten Tage ist die Anzahl der Corona Es ist sehr, sehr hoch geworden. I'm vaccinated, so that's good. But of course I'm nervous. Yeah, I'm nervous that there's going to be an outbreak. Already people in my close circle, they have caught COVID. So I'm nervous. 의료계에서는 지금 속도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 곧 중환자실 병상이 꽉 찰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매일 200명씩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발생한다면 약 2주 만에 독일 전체 중환자실에 과부하가 올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상황. 독일의 권위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1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분들이 특히 또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 중에 중환자실에 이제 많이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 의료 대란이라든지 어떤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백신 미접종자들의 상당수가 중증 환자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독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4개월째 60%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최근 확산세를 가리켜 백신 미접종자의 유행병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을 공개 비판했고, 정치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출근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재정비하는 등 미접종자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Erheblich. Und wie gesagt, wir sind erst am Anfang der kalten Jahreszeit, da kann noch mehr kommen. Mehr sein, wir müssen sie mit sanfter Gewalt dort, wo sie leben, dort, wo sie agieren, aufsuchen und ein bisschen in die Richtung bringen, dass sie sich impfen lassen. 지난 15일부터 베를린에선 다중시설에 입장하려면 음성 결과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폭증세를 잠재우기 위해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했던 싱가포르. 하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르면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정희경 리포터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오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심. 이미 지난 8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예고하는 싱가포르지만 엄격한 방역 수칙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2명까지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다중이용 시설의 입장조차 금지되는 상황.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건물이나 식당에 출입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셀프 체크인을 마치고 백신 접종까지 보여줘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방역조치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지만 부득이하게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를 한 뒤에야 출근이 가능합니다. 자가검진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가검진을 통해서 결과를 빨리 암으로써 제가 나가기 전에 제 자신도 예방할 수 있고 상대방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격한 제한 조치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우선 신뢰하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How I think about the restriction, I feel it's quite inconsistent because it's quite troublesome for those F&B. So sometimes you are able to dine in, sometimes you are not able to dine in. So actually it's quite bad for F&B and restaurants. Hopefully by next year, everything should be back to normal.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숫자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 당장은 그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무상 치료를 전면 중단하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90%에 달하는 백신 접종률에 부스터샷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을 위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영입니다. 세계 최고봉을 품고 있는 네팔은 해마다 가을이면 산악인들이 몰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닫히면서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경을 열고 입국 여건을 완화해 등반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인 리포터가 네팔 현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서 케이블카로 약 2,500m를 올라가 도착한 찬드라기리 전망대. 히말라야 산맥의 눈부신 절경에 단성이 절로 나옵니다. 설산을 마주한 관광객들은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랜만에 맞이한 해방감에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Even though corona is not over yet, I'm here to see this beautiful scenery. I'm very happy. 걱정 좀 무릅쓰고 오긴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라서 여행객들이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었는데 거리거리마다 서양 외국인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트레킹 뭐
물품을 사는 여행객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국경을 맞댄 인도가 코로나19 대확산에 시달리면서 덩달아 확진자 폭증에 비상이 걸렸던 네팔. 국경을 닫고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면서 확산세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보이자 당국은 국내 총 생산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과 여행업 부분부터 회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바 안타마 जसरी विदेशी पर्यटकहरूले नेपाल भ्रमण गर्न इच्छुक हुनुहुन्छ र आउँदो समयमा पनि यस्तै इच्छा राखेर एउटा नेपाल एउटा गरिब राष्ट्रलाई पर्यटकीय सहयोग गर्नुहुनेछ र व्यापक रूपमा हाम्रो देशमा पर्यटकहरू आउनुहुनेछ हामीले सक्दो सेवाहरू दिनेछौँ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고 도착 비자를 발급하는 등 입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네팔 공간에서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 후 지정 호텔에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미 네팔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가지고 관광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안나푸르나나 에베레스트 가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지만 중국, 인도와 인접해 있는 육로 국경도 개방하면서 전문가들은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은 데다 백신 부족에 따른 낮은 백신 접종률도 문제라는 겁니다. 인도의 발생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남부 주들이 여전히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 북부 주까지 발생률이 높아진다면 네팔도 마찬가지로 3차 파동까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팔 보건부는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내년 봄까지는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며 관광 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팔에서 YTN 월드 김영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 조치가 전면 해제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일본에선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늦가을 일본의 관광지 곳곳은 나들이 객으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박병효 리포터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쇼와 기념공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울긋불긋 물든 단풍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去年はコロナが蔓延してたので行けなかったです。は安心してこう外出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 조금 우려는 되는데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9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음식점 영업 등의 제한을 두는 긴급사태 조치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 뒤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 규모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PCR 검사 수가 줄어든 게 확진자 수 급감 이유로 꼽히지만 정확한 배경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検査を受けた人の数は急激に減っていると。これが事実としてあります。もちろんその中の陽性率 というのも最も高い時に26から28%ぐらいのPCR検査の陽性の方がいたんですが、今はもう一番少ない日だと0%の日。 코로나 상황이 일단 진정되면서 일본 시민들의 경제 활동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확산 요인으로 지목됐던 국내 여행 장려 프로그램 Go to Travel 캠페인도 이르면 내년 초 재개될 전망입니다. 2019年の旅行のお客様のニーズまで戻ってきてるかなというふうには感じているので、この先少しずつ増えていくの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 반면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6차 재확산 대책도 시급합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병상을 올 여름보다 30% 이상 늘려 약 3만 7천 명이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병상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지난 코로나 확산 때처럼
긴급사태 조치를 다시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긴급사태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そしたらどうもいつまでたっても感染者数が減らないので、もう緊急事態宣言が出しっぱなし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日本の有りました。日本の緊急事態宣言の対策が本当にコロナの対策になって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やっぱり医学的な科学的な検証も必要だと思いますね。 일본에서 지난 5차 확산 때 코로나 환자들이 집에서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심각한 병상 부족으로 시달렸던 만큼 검사 과정부터 치료까지 코로나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 이탈리아에 부는 한류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로마에서는 한국 문화 행사가 오징어 게임 인기에 힘입어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소수 한류 팬 위주였던 한국 문화 소비층이 올해 들어 빠르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분위기를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쌀쌀한 저녁 시간,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와 딱지도 등장합니다. 뭐 하나? 한국 문화원 주최로 열린 한국 주간 행사. 올해엔 이탈리아 신예 영화 감독들이 K-POP과 한식 등을 담은 한국 단편 영화 5편을 제작해 상영회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한류 팬 2천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Abbiamo girato un documentario sul K-pop, appunto. Abbiamo cercato di rappresentare dall'interno questo fenomeno attraverso chi balla, chi canta e chi segue questa cultura. Sostenere un nostro amico che compone le musiche per uno dei corti e siamo venuti in curiosità anche di scoprire di più sulla cultura coreana. 이탈리아의 한류 열풍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헬로윈 데이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드라마 속 게임을 하거나 K-POP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BTS 멤버 이름을 딴 커피로 K-POP 팬들이 즐겨 찾던 BTS 카페는 이제 K-POP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pop fans che comunque diciamo che la conosciamo ormai, quindi ci piace anche esporla e far imparare alle altre persone che siano professori o anche i nostri compagni, ci fa piacere perché è una cosa molto diversa dalla nostra. BTS 카페 등 로마 내 한류 상점은 보시다시피 늘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Quindi diciamo che si è insediata già da qualche anno, ma quest'anno c'è stato il boom. Ai BTS che sono, non so, sono la cosa migliore penso che ci sia al mondo.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들은 오징어 게임 속 생존 경쟁과 양극화가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었다며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이탈리아에 확산한 한류 열풍을 여러 차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BTS가 먼저 K-POP의 바람을 일으킨 것 같고 그다음에 기생충 영화가 또 한국 영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로마에선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가 지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 젊은 층에 국한됐던 이탈리아의 한류 소비층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직접 만나고 서울비대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주리에서 러시아 블라드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